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절기상 입춘과 우수를 훌쩍 지났는데도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봄꽃들은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매화 중에서도 가장 먼저 꽃을 피워 봄의 전령사라고 불리는 홍매화. 연일 영하권에 칼바람이 부는 가운데서도 홍매화는 어김없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선홍빛으로 물들어가는 마을 어귀에서 직박구리 한 마리가 봄 노래를 지적입니다. 매화가 원래 예전서부터 겨울에 추운 눈 속에서도 피는 게 홍매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대는 안 하고 왔는데 굉장히 그 멋있었고요. 빛나는 봄 햇살처럼 새하얀 꽃망울을 뽐내는 백매화. 홍매화의 질세라 백매화도 앙증맞은 하얀 꽃잎들을 틔워내고 있습니다. 빨간 색깔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하얀색이 딱 중간에 섞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좋아요. 이게 사람도 하얀 사람도 있고 까만 사람도 있고 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 돼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아직은 차가운 바닷바람이 부는 오동도에도 조금씩 봄 기운이 감돌기는 마찬가지. 볕이 잘 드는 가지마다 피어난 빨갛고 화려한 동백꽃 봉오리가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꿀을 쫓는 동박새도 동백꽃들 사이를 바쁘게 오가며 봄 소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꽃샘 추위에도 굴하지 않고 피어난 봄꽃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시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웅천부영 2, 3차 아파트 문제를 첫 회의의 안건으로 다뤘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인 분양 가격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며 부영주택 측에 임차인이 동의하는 구체적인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여수시가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웅천부영 2, 3차 아파트는 최근 분양 전환을 마친 1차에 비해 분양 가격이 높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가 지연되고 있어 임차인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순천시가 긴급복지사업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순천시는 긴급복지사업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하고 재산 기준도 1억 2천만 원 이하에서 1억 6천만 원 이하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복지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환경 개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순천시 장애인복지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수산단 안전문제 기획보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최근 산단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점검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산단 내 업체들의 안전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인데요. 안상혁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지난 2014년에 설립된 여수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협업한 조직으로 화학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소됐습니다. 최근 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이일산업과 여천 NCC 등을 포함해 산단 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100여 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확인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는 4년에 한 번 안전관리를 점검하고 있는 상황. 방재센터는 사업장마다 점검 주기에 따라 한 번씩 점검하는 것 외에는 강제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별도로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자들은 안전점검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불시점검이 아니라며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미 점검이 나오기 전에 발주처라든지 아니면 원청사에 이야기가 돼서 저희 조합원들한테 미리 공지를 합니다. 내일 뭐 노동부 합동점검이 있거나 뭐 불시점검이 나오니 뭐 위험한 뭐 고위험 작업이라든지 고소작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작업을 최대한 하지 말아달라. 또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뤄져도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점검이 나와도 뭐 현장 순찰 형식이지 진짜로 뭐 진짜 위험한 부분까지 그 노동부에서 와가지고 작업 현장 내부까지
아니면 뭐 위험한 작업인 데까지 올라가진 않아요. 정확하게 뭐 안전 점검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뭐 관례 행사라고 볼 수가 있죠. 전문가들은 형식적인 점검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고용노동부라든가 방재센터에 이 제일 큰 문제가 형식적이고 전문성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거기는 순환보직이거든요. 여기서 장기 근속하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축적된 노하우와 어떤 문제점과 대안을 찾을 수 있을 텐데. 고용노동부는 산단 내 주요 화학 사업장 관계자들을 모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고 산단 내 안전점검 횟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포스코가 광양에 7,500억 원을 투자해 LNG 터미널을 증설합니다. 포스코는 포스코 에너지 합작사인 NEH와 함께 오는 2025년까지 7,500억 원을 투자해 광양 LNG 터미널 인근 부지에 20만 킬로리터 규모의 LNG 저장 탱크 2기를 증설할 예정입니다. 포스코는 이번 증설 사업이 LNG 시장 선점과 함께 전남의 미래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청에서 천막 농성을 벌여온 수산물 특화시장 상인들이 995일 만에 농성을 풀었습니다.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 상인들은 그제 임시시장 개설에 필요한 7천만 원의 예산이 통과되면서 지난 2019년 6월에 시작한 노숙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으며 어제 투쟁위원회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문제 해결에 노력해준 여수시와 시의회,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교동시장 인근 남산 파출소 앞 공용주차장 부지에 컨테이너 3개동과 전기, 바닷물 공급시설을 설치해 임시시장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들 상인들은 특화시장 회사 측과 관리비 납부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 일방적인 단전 단수 조치에 항의해 천막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화원 관광단지로 잘 알려진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호텔 건립 사업이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에 호텔이 건립되는 것은 관광단지 사업이 추진된 지 30여 년 만인데요.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년 전인 지난 1992년 관광단지로 지정된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와 화복리 일대 500만여 제곱미터에 1조 1000억 여원을 들여 골프장과 호텔, 마리나 등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수십 년째 전체 사업비의 27%가량만 투자될 정도로 지지부진한 실정. 진입도로와 기반 조성공사만 완공됐고 전체 사업비의 70%를 차지하는 민간 투자는 겨우 8%에 머물러 골프장 18홀만 건설됐을 뿐입니다. 이처럼 수십 년째 방치되다시피 하던 오시아노 관광단지는 한국관광공사가 리조트 호텔을 착공하면서 반전의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4성급으로 건설되는 리조트 호텔은 국비 등 400억 여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5층, 120실 규모로 내년 9월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3만 제곱미터를 넘는 호텔 부지도 관광단지 언덕에 위치해 전 객실이 탁 트인 바다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시아노 리조트 호텔은 한국관광공사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오시아노 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고 그동안에 지지부진했던 오시아노 관광단지가 활성화되는 데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착공식에 참석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영암 해남 기업도시와 목포 관광거점도시, 남북권 광역관광개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경남 등 남해안 지역 일대의 관광산업이 한 단계 부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또 하나의 민자유치 걸림돌이었던 오시아노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도 관광공사와 전라남도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해 내년까지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